2018 서든어택스 챔피언스 리그 24강 A조에서 드디어 8강 첫 진출팀이 나왔습니다. 핑투의 김동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뭐 근데 이길 거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쁘진 않네요. 기쁘지 않으세요? 네. 언제쯤 좀 승리를 예측하셨나요? 저희 그냥 조 보자마자 바로. 아, 정말요? 네. 어떤 점에서 예측을 하셨나요? 그냥 저희가 자신 있는 맵이고 상대 팀도 뭐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라가지고 그냥 이길 것 같았어요. 오늘도 김동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키플레이어 역할을 잘해줬는데 본인 플레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냥 마크로 랭크전으로 마크만 썼는데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크가 잘 맞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오늘 멋진 활약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보였잖아요. 박태춘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네. 오랜만에 호흡이 좀 어땠을까요? 아, 저는 이번이 첫 대회라 제가 낀 거라가지고 그럭저럭 잘한 것 같아요. 그럭저럭 잘했어요. 네. 그럼 박태춘 선수와의 이제 핑투 호흡을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90점? 90점. 네. 그럼 남은 10점을 위해서 핑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연습만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습만요? 네. 자, 이제 약 한 달 뒤에 8강에 임하게 되는데요. 8강에서 만나고 싶은 팀 혹은 좀 붙지 않았으면 하는 팀은 어떤 팀인가요? 솔직히 제닉스를 만나기 싫긴 한데 어차피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길게요. 그냥. 이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강에 임하는 당찬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상대 이기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핑투의 김동민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24강 B조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